범 말고도 한국 전설의 요괴 불가사리 같은 옛 설화에서 차용한 흥미로운 설정도 있습니다. 신화와 설화를 새로운 상상력으로 다시 그려낸 스토리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코의 하루라는 친구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일단 사람이 아니네요. 네, 사람. 오랫동안 범세계의 문을 지키고 있던 바위였다가 그 바위가 사람이 된 경우.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자연적인 인물. 엄청 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긴 세월을 살아온 캐릭터답게 좀 도사 같은 면모가 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